일사 어버이친 지극할지 이를지 효도효 그다음에 길을 양 뜻지 길을 양 몸체 자 여기서 새로 나온 한자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일사자는 네, 상형자가 되겠습니다. 상형자. 그래서 시인에 대한 기원의 말을 써서 나뭇가지나 팻말 따위에 달고 손에 든 모양입니다. 그래서 제사에 종사하는 사람, 제사에 종사하는 사람이나 일 따위를 의미하는 글자입니다. 그래서 제사에는 많은 일이 필요하죠. 그래서 일이라는 뜻과 뭐 성기다라는 뜻이 나오게 됩니다. 그다음에 지극할 지자는 지사자가 되겠네요. 지사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화살이 땅에 꽂히는 모양을 나타내는 글자예요. 그래서 화살이 땅에 다다르다, 이르다, 당도하다 이런 뜻으로 쓰였는데 여기에서 파생하여 지극하다는 뜻도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지극하다. 그다음에 길을 양자. 이거는 형성자가 되겠네요. 형성자. 그래서 이런 양고기를 갖다가 이런 양고기를 이렇게 식기에 담아 올린 모양을 해서 기르다, 뭐 양육하다, 양고기로. 기르다, 양육하다 이런 뜻을 가지게 된 글자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뜻지자는 이것도 형성자가 되겠습니다. 형성자. 그래서 마음심에다가 네, 발지자, 발자국의 모양이죠. 발자국, 지. 그래서 마음이 향해서 가는 것, 마음이 향해서 가는 것, 뜻하다를 의미한 글자가 되겠습니다. 몸체자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형성자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거 뼈골이라 그러죠. 그러다가 이거는 제2의 음식이 가득 담긴 모양을 나타내는 글자입니다. 그래서 이거랑 비슷한 글자가 풍성할 풍자. 우리가 가을에 농사가 풍년이 됐나에 할때그 쓰는 풍자가 바로 이 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제기. 요 모양은 제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기의 음식물을 이쁘게. 요 글자는 예쁠 봉자입니다. 예쁠 봉자. 그래서 이 글자의 음은 바로 여기서, 봉자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음식이 아주 가득하게 아름답게 담긴 모양. 여기도, 여기서는 이제 이리게라고 합니다. 이 여자도 이 제기의 음식이
가득 담긴 모양. 그래서 예라는 것은 조상에다가 이렇게 음식을 가득 담아서 제를 지내는 것 같다가 우리는 예라 그럽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제단만 이렇게 이건 제단의 의미로 쓰인다 그랬죠. 귀신 이게 제단의 모양이죠. 제단. 제단은 귀신을 갖다가 맞이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게 주로 뭐 귀신이나 뭐 조상을 나타내는 글자로 쓰입니다. 그리고 요 글자는 여자와 여자의 또 합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뼈를 발라낼 과자라고 합니다. 과. 그래서 요거는 고기육의 변형자라고 그랬죠. 그래서 뼈라는 것은 이런 뼈 발라낸 요 과자에다가 근육석에 묻힌 뼈를 갖다가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럼 본문 풀이를 보겠습니다. 자, 여기는 일사자라고도 하지만 섬기다는 뜻도 아까 있다 그랬죠. 그래서 섬기다. 어버이를 섬김에 효도를 지극히 하라. 그 다음에 효도를 지극히 하다라는 것은 어떤 걸까요? 그러면 부모님의 뜻을 이렇게 여기서는 기를 양자라고 되어 있지만은 봉양할 양자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뜻을 봉양하고 봉양한다는 건 받들어 모신다는 의미죠. 그 다음에 몸도 봉양 이렇게 하는 겁니다.